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주의 수산남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5월 13일입니다. 물론 지금은 14일, 12시가 넘었어요. 애를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잠들고 또 정말 필사의 의지로 일어나서 다시 여기 앉았는데 오랜만이네요. 오늘 주식을 사겠다는 건 아니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뭐 지금 어중이 떠중이 종목들 다 갖고 있어서 정리를 싹다 하고 종목을 좀싹 줄일까,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종목이 너무 많아요. 지금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아. 이렇게나 많아. 와, 이게 신한 계좌만 이런 거지. 또, 뭐, 어디야? 또, 전체로 보면 더 많아요, 더. 방치하는 종목도 많고, 한두 개가 아니니까. 너무 많아서, 아니, 옥시덴탈 이제 플러스? 야,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옥시덴탈이 플러스? 어? 79.28? 35달러에 샀는데 지금 63달러가 됐어요, 옥시덴탈이? 무시무시하네. CVX도? 좀 많이 사둘걸. 장난 아니네. 보잉은 완전 박살이 났구나. 이야. 그렇구나. 이야, 이건 또 뭐야? 56%? 마이너스 23%. 여기는 아주 시원해요. 뭐, XLE, 이야, XLE 132%예요. 와, 6개밖에 안 샀는데. 아깝다. 이야, 132%가 올랐다고. 이야. 뭐, SDI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%네요. 월배당인데. 어? SDIV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좋나? SDIV 한번 보자. 얘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졌단 말이에요. 이게 왜 이렇게 저렴해졌지? SDIV. 야, 그냥 돈은 왜 안 돼? 그냥 다 이런 데다 몰아넣고 배당, 이거 월배당 아닌가? SDIV? 왜 안 되지? SDIV. 멈췄나? 얘 왜 이렇게 떨어졌지? 아니, 왜 이렇게 떨어졌대? 여기 배당 수익률이 얘가 지금 12.04? 12%나 준다고? 아니, 얘 뭐야? 망했나? 이 ETF? 뭐 루나에 투자했나? 장난 아니네. 투자 배당금 10달러가 됐어요, 이게. 코로나 때도 9달러였는데 막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? SDIV. 이야, 이런 거 사두면 지금 12%? 12% 배당이면은, 이거에 그냥 몰빵하고, 이거 월배당인가? 뭘 봐야 되지? 이거 보면, 누르면 나오나? 정보? 월배당 0.1씩 주고 있구나. 장을 떠나는 게 취소. 아이고, 이거 다른 분 아이디가 나오는구나. 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?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? 아니, 이렇게 배당도 잘 주고 있는데? 12%? 그러면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, 만약에 2억을 여기 다 넣었다. 그러면
한 달에 1%씩 주는 거잖아요. 거의 한 달에 1%씩 주면 2억에 1%면 200만 원 아니에요? 아니 200만 원씩 준다고? 이게 무슨 일 있나?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대? 어우 그냥 살까? 아 얘로 그냥 다 바꾸고 한 달에 200달러 200달러 조금 아 200만원이면 200만원이면은 거의 200만원이면은 그게 얼마야? 2000달러는 안되고 와 이걸 사야되나? 월배당 와 갑자기 얘 확 땡기네. 원래는 이 종목이 한 옛날에는 아닌가 왜 이래 한 20달러 때 계속 유지하던 종목인데 확 떨어지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. 시킹 알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SEE 시킹 알파 여기서 뭐지? 시킹 알파에서 SDIV 얘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? 왜?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. 위험한 플레이. 야, 배당금 함정에 주의하세요. 왜? 왜 그럴까? 아, 중국? 중국에 투자하나? 잠깐, 얘네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. 아, 이거 홀딩스를 보면 알 수 있죠? 어? 아, 이거 뭐야? 얘가? 이거 다 중국 아니야? 아, 맞나? 이거 중국 회사가 좀 많은 것 같네. 아, 얘네 왜 이렇게 했을까? 아, SDIV가 원래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그 ETF였나?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? 한번 볼까요? 왜 그런지?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 중국 기반 부동산 개발 업체들 어이 큰일 날 뻔했네. 중국 지금 부동산 완전 개판 아니에요? 아 여기다 내 돈 넣었다가 소중한 돈들 다 하늘로 날아갈 뻔했네. 중국 부동산은 정말 좀 안 좋지 않나? 뭐 저도 뉴스로만 들으니까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진 못하는데 그래도 중국에 많이 투자하는 그 ETF였구나. 전혀 몰랐네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구나. 바닥 온 거 아닌가? 욕심에 눈이 먼 네, 오늘 뭐 시장이 올라서 또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가네요. 어? 근데 어제 진짜 막 정신없이 이거가 변하던데 오늘도 막 좀 출렁출렁 하려나요 또?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. 줌 8%? 텔러덕 8%? 와 이야 티는 떨어져요 이럴 때도. 아 건재해요 아주 티. 옛날에 그 저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티. 보기만 해도 웃겨 티는. 조금 더 투자 방법을 정하면 그때 하겠습니다. 그때 어떻게 매매를 할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조금씩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
예, 이사입니다.